이연승의 신성 발굴까지 중무대 성공적 안착한 서정원 감독. 서정원 청두 룽천 감독이 중국 무대에 손쉽게 연착륙하고 있다. 서 감독은 동계 훈련 내내 입힌 새로운 팀 컬러가 빠르게 녹아든 덕이라고 자평했다. 서 감독이 이끄는 청두는 지난 4월 26일 2021 중국 갑금리그 B그룹 1라운드 장시 랜성전에서 4-2로 승리한 후 30일 다련에서 벌어진 2라운드 난징시티FC전에서는 2-0으로 완승했다. 청두는 2연승을 통해 갑금리그 B그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즉, 청두는 멀티골 이상의 많은 득점을 올림과 동시에 두 경기만의 클린시트 경기까지 만들어냈다. 2021 시즌을 앞두고 중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서 감독 처지에서는 다소 부담이 컸을 시즌 초반이었을 터인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 감독은 이와 관련해 동계 훈련의 성과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 신화닷컴에 따르면 서 감독은 난징시티FC전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동계 훈련 때 선수들에게 더 빨리 패스하고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승리라는 결과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강조해왔다. 덕분에 2-0으로 이기고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 선수들 모두 잘했다라고 중국에서 만난 제자들을 칭찬했다. 비단 경기 결과만 좋은 게 아니다. 서 감독은 청두의 새로운 신성을 발굴해냈다. 올해 만 22세인 라이트윙 리우르 오판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 연령별 국가대표를 두루 지낸 리우르 오판은 장시전과 난징시티전에서 영거프 득점을 터뜨리며 청두의 연승 행진의 1등 공신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은 좋은 선수다. 어리지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속도가 매우 빠른 선수다. 향후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리우르 오판을 칭찬했다. 한편 서 감독이 지휘하는 청두는 오는 5일 오후 4시 진저우 비나이 스포츠센터에서 예정된 갑금리그 B그룹 3라운드에서 군샨FC와 맞붙는다. 맞상대인 군샨FC는 2라운드 현재 1무 1패로 하위권에 처져 있다. 내심 3연승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글 김태석 기자 사진. 중국 매체 신화닷컴 캡처.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베스트 11 앤 베스트 11 닷컴 저작권자 베스트 11 무단 전자재배포 금지 링크.